오늘은 무슨 날이죠? 대한민국의 순국 선열, 즉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돌아가신 날이죠. 오늘은 그래서 원래는 일본 경찰차 내지는 다른 나라 경찰차 그리고 뭐 다른 차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 이제 또 순국 선열의 날이라서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취지를 가지고 한국 경찰 특별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지금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한국 경찰차를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 그 미니카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군 차량이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국 경찰차로 준비를 해야 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리뷰를 진행을 할 거냐. 제가 여태까지 여러 영상에서 한국 경찰차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거 한번 쭉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니카 뉴스에 등장했었던 나비타월드의 식구 제품 중 한국 경찰과 소방차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문경을 올리고 영상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순국 선열에 대한 문경. 소방차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3개 세트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낱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3개 세트로 되어 있는 걸 저는 구입을 하였고요. 보시게 되면 나비타월드에서 만든 나비타월드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다이캐스트 식후 정상 그러니까 식후 정식 제품이 맞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방차 사다리차 하나하고 이제 앰뷸런스 그 다음에 이렇게 살수차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 대가 한 세트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먼저 사다리차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 금형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네, 요 금형 원래 기존에 있던 식후 제품 금형과 동일한 금형입니다. 저 트럭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일반 식후 제품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덤프 트럭인데 요것과 동일한 금형이죠. 금형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식후의 금형들 그대로 땄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국 소방차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소방 그 마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 부분에 소방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사다리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늘어나게끔 적당한 디테일도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고증에 맞춰서 만들었다기보다도 시크에 그냥 금형에다가 한국적인 이미지만 입혀놓은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살수차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살수차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형 사용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앞부분에 이제 스카니아, 그러니까 이건 스카니아 금형이죠. 딱 봐도 스카니아 트럭 금형인데 뒤에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 소방차 느낌 냈고 소방 마크 한국 소방 마크 그리고 소방이라고 적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소방이라는 것보다 스카니아라고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소방차를 이렇게 표현을 또 해주었고, 사다리 같은 것들 같이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그나마 한국적으로 잘 해석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벤츠 스프린터 금형으로 만든 한국 앰뷸런스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앰뷸런스가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진 않았는데, 이렇게 비치는 금형으로 만든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근데 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초록색이잖아요. 한국은 유일하게 앰뷸런스 색깔이 초록색인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될 주류인데,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금형을 잘 표현을 해주었고, 녹십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칼도 이쁘게 적당히 무난하게 그냥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디테일이 있다라기보다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벤츠 스프린터가 아니라 다른 현대차 같은 것들을 이제 구급차로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데칼트 변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반영해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비터 월드 거에 이제 경찰 시리즈인데, 요것도 이제 3종 세트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토바이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오토바이는 제가 구하지 못해갖고 이제 개별로 되어 있는 금형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먼저 아까 바로 벤츠 스프린터 벤츠 스프린터부터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개봉하였고요. 벤츠 스프린터 보시게 되면은 한국 경찰 마크, 그리고 영어로 뒤에 그 경찰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국 경찰을 표현을 해주었고요. 보시게 되면 앰뷸런스랑 금형은 같은 거예요. 데칼만 다르고 색깔만 다르죠. 같은 금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경찰인데 이게 지금 뭐 범인들 다 보이라고 하는 건가? 좀 약간 투명하게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 식후 금형 중에 이렇게 아예 민무늬로 되어 있는 금형도 있는데, 이런 금형으로 만들었으면 좀 더 현실감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근데 이런 금형으로 표현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도록,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치차저 한국 경찰차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였고요. 다치차저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요. 이렇게 되게 재밌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다치차저 경찰차를 안 쓰죠. 그래서 있는 식후 금형, 즉 이게 미국 경찰을 주차로 되어 있는 금형이 있는데, 그 금형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한국 경찰 데칼만 입혀서 이렇게 제품을 기획을 한 것 같고요. 이쯤 되면은 저는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과연 이 제품을 독일 본사에서 허락을 했을까. 독일 본사에서 허락을 해서 나비타 월드에서 기획을 해서 만든 물건인지, 그거 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 정도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그냥 있는 금형에다가 미국 경찰차 금형을 입히거나 다른 나라 경찰차 금형을 입히기 전에, 그 데칼을 입히기 전에 과정으로서 한정 생산을 이제 공장 쪽에서 이제 요청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드는 게, 이 경찰 마크가 한국 경찰 마크인데 좀 색깔이 흐리죠. 이 과연 한국 경찰서랑 소방서에서 라이선스를 받고 만든 제품인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뭐 여하튼 다치차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게다가 크기가 너무 커서 1:64 사이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약간 그린라이트 크기보다도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토미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크기가 좀 맞지 않아서 좀 어울리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 자, 오늘 그래서 바로 이제 식후 금형, 그러니까 미니카 뉴스에서 나왔었던 나비타 월드 식후 금형을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시도를 한다라는 거. 한국 본사에서 이제 한국 지사에서 지사죠. 독일에 있는 본사한테 이런 제품을 요청을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았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제품을 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싶어요. 두고 싶고 뭐 어쨌든 국산차 경차 금형들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월등하게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미니카 TV가 만든 경찰차, 한국 경찰차 여러분들이 봐오셨던 그 경찰차들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그런 데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냥 원래 기존의 데칼들보다 그냥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그냥 지우고 뒤에 부분도 다시 뭐 그리고 하고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9 금형에 대해서 금형을 한번 봤고요. 19 금형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알고 계신 정보나 또 마음에 드시는 것들 있다면은 정보, 댓글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미니카 TV가 참고하겠습니다.